개인적으로 카엘의 차이점, 스프링과 썸머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? 개인적으로는 뭐 게임 이해도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히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자신감? 네. 스프링 때는 좀 많이 없었는데 썸머 오고 나서는 달라졌던 것 같아요. 아, 덥다. 그때 1라운드 하나생명전에서 여기 또 때마침 하나생명 건물 앞인데 하나생명 건물은 아니고 하나 건물 앞인데 처음으로 POG 받았잖아요. 네. 그때 어땠어요? 그때 서포터가 사실 POG 받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. 네, 솔직히 말해서 POG 받을 줄 몰랐고. 아, 진짜요? 네. 아, 우리가 참 탕켄치 잘 써먹었죠. 연승하는 기간 동안에. 그렇죠. 탕켄치가 있어요. 아, 카엘이. 아, 그리고 이쪽에 손가락. 아, 결과는 블랙도. 아, 그리고 또 하이텐 프린스가 한 방. 아, 리브 샌드박스. 그때 어땠어요? 3세트 탕켄치로 POG 받았을 때. 크게 막 기쁘진 않았는데 그냥 처음 받아가지고 그냥 되게 색다르구나. 약간. 인터뷰도 해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색다르구나 하고 그냥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, 저 지금. 근데 상대적으로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이렇게 POG나 이런 거 받기가 어려운 포지션인데 나는 그래도 되게 잘해서 이 정도면 받을 법한데 다른 포지션들이 더 빛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, 서포터들이. 카엘 선수는 그런 경기들이 없었어요? 막 그렇게 그거는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막 그런 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이 엄청 빛나고 잘했으면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. 카엘 선수는 서포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그러면? 원래 그냥 미드랑 서포터 좀 번갈아가면서 했거든요, 처음 롤 시작했을 때. 그래서 그냥 미드는 딱 한 챔프 조이 나왔을 때 딱 조이만 하고 다른 챔피언들은 거의 다 그냥 그랩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불츠, 쓰레쉬, 파이크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서포만 하게 돼가지고 서포터로 하게 된 것 같아요. 성격적으로 맞아요? 서포터라는 포지션의 역할이? 원래 연습생 딱 들어갔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힘들 것 같다 생각했어요, 프로게이머 되면.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원래 말이 없는 말이 게임에서도 거의 없어가지고 처음 연습생 때나 아카데미 때부터 그래서 좀 서포터가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. 잘할 수 있을까? 네. 2군에서도 1군에서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말이 없어가지고 네,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, 성격적으로. 아,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했던 게 카엘은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. 개인 방송 때도 보면은 말을 네. 많이 하지 않고. 그렇죠. 근데 게임할 때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어떤 차이가 있어요? 평상시에 말할 때랑 게임할 때 말할 때. 실제 경기 중에서는 그냥 딱 할 말 제가 생각하고 딱 필요한 말만 거의 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을 거의 다 안 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엄청 활발하게 많이 대화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게 큰 것 같아요. 아, 저번에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우리 팀이 전 모든 팀 중에 바텀 듀오가 한 3, 4위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더라고요.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? 네,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3, 4위 정도? 네. 확실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만나야 될 팀들 중에 좀 이 바텀 듀오는 좀 뭐 걱정된다?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. 바텀 2대2로 봤을 땐 약간 팀적으로 말아봤을 땐 T1 정도? 네, 좀 젠지 듀오, 바텀 듀오랑 이렇게 두 번 맞고 나서 우리 실력이 좀 많이 올랐구나. 바텀 라인전만 봤을 때. 근데 젠지전 끝나고도 그냥 바텀 듀오도 할만하구나 그냥 이런 생각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2라운드 때 경기는 진짜 대등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서로 할만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농심전 DRX전 있잖아요. 어떨 것 같아요? 저희가 이겨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. 네. 준비 잘해가지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한다면? 네, 이기는 거죠? 네, 둘 다 이기는 걸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우리 티젠담, 젠티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젠지하고는 다 끝났고 티원하고 한 번 남았고 담원이랑 한 번 남았잖아요. 그 두 경기가 사실 우리 선수들한테는 되게 꼭 이기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
카엘 선수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예상하는지. 이번 젠지랑라는 강팀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강팀이랑 한번 붙어보고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한번 만약에 붙어보면은 서로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T1이랑 단번을 상대로 꼭 이기고 싶다? 네,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, 강팀. 맞아요. 다들 그런 생각이에요. 우리도 그래요. 우리 팀이 지금 8승을 했고 플레이오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그 더 높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. 멀리는 월드까지도. 선수들은 지금 어때요? 카이 본인 포함해서 계속 뭐 높은 곳이 좀 욕심이 나고 이제 막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요? 저는 플레이오프 딱 진출했을 때 딱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플레이오프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은? 네, 일단은 플레이오프 생각하고 다른 선수분들은 롤드컵까지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그 카엘의 눈에는 월드까지 보이진 않는다. 근데 이번에 4번 시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잘해지면 월드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지? 사람들이 2022년에는 신인왕 카엘이 받을 것 같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? 딱히 막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데 욕심나지 않아요? 뭐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작년에 우리 팀에서 크로코가 받았잖아요. 네. 만약에 올해 또 우리 팀에서 카엘이 받으면 우리 팀이 신인왕을 계속 다 먹는 팀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점에서 좀 좋은 것 같네요. 타면은. 네. 프린스가 신인찍이 제일 힘든 사람이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. 카엘이랑 신인찍이 너무 힘들었다. 본인은 어땠어요? 저는 근데 채한이 형처럼 막 그렇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한테는 빨리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. 그 말을 잘 안 걸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저는 딱히 오히려 더 이렇게 말을 걸어줘서 편했다? 네, 편해가지고 어차피 친해지면 제가 활발하게 많이 얘기해가지고. 그럼 프린스 선수가 막 뚫어져라 쳐다볼 때 있잖아요. 말하다가 그럴 때마다 어때요? 부담스러워요? 네, 부담스럽진 않고 그냥 장난치는 것 같아요, 최한이 형이. 그래서 그냥 아, 장난치는구나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, 무시하거나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걱정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고생했습니다. 가자. 이쪽으로.